자, 워너비어 자, 안녕하세요, 승도. 오늘도 활기차게 시작합니다. Hello. 아~ 따르르 따르르 전화 왔어요. 락해요. 맞다. 전화 왔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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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거짓말. 아라가 궁금하다고 전화 왔어요. 너튜브에 형들에게를 검색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형들에게 당하고 사는 사나와 형들에게 사랑받는 사나인데 오. 요즘 사나는 어떤가요? 야. 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나 몰랐어. 전 알고 있어요. 전 알고 있어요. 이게 막내들만 나오더라고요. 야, 맞아, 맞아. 다른 탕으로 분들도 아, 그래요. 야, 너는, 형들에게 치면 너는 사랑 넘치지. 글쎄 저도 쳐봤거든요. 네. 진짜. 나도 이렇게 나오나 강학원 사는 사나가 먼저 나오나 아. 쳐봤는데 먼저 나오더라고요. 아. 네. 재밌으니까 요즘 사나 어떤 거야? 우리는 많이 사랑해주지 않나? 사나의 장난을 이제 저희가 잘 받아주는 편이죠. 그렇죠. 많이 잘 네. 받아. 그 저보다 형들이 장난을 더 많이 치죠. 맞아 맞아. 형들 성격이 다 장난기가 그렇죠. 많아가지고. 반대로 상황에 따라 다른 이제 조심해야 하는 형은 누구 있을까요? 저는 MZ 형이라 생각을 하는데. 이제 아... 다 조심해야 되는데 혼자 이제 또 하이 텐션일 때도 있고. 맞아요 맞아요. 네. 지금 표정을 보시면 조심해야 네. 돼요.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걸로 지정해야 돼요. 네. 사나가 생각했을 때는 누구예요? 조심해야는요? 운우 형 아니면 빈이 형이 아닐까 싶어. 아... 그냥 무서운 애들 고르는 거야 얘는. 니네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지 너? 내가 무섭게 해봐? 고정하세요 고정하세요 형님. 어 무서워요. 예? 자 그러면 아스트로에서 나랑 가장 케미가 잘 맞는 아니면 뭐 정신연령이 비슷한 멤버는? 딱 봐도 뭐 아, 내가 아 진진이지 뭐 일단 정신연령은 MZ 형이 제일 낮고 아 비슷하지도 않고 아 나보다 나보다 낮다 어. 그럴 수 아, 있지 인정한다. 인정하죠 MZ 형이 제일 낮고 아 그나마 케미가 잘 맞는 멤버는 아 그나마로 가네 야 됐어 아, 없으면 없다 해 그냥 뭘 그래, 그래. 뭐야 중요하니 케미가 잘 맞는 멤버는 아... 아... 사야지 빨리 얘기해라 없습니다 아... 케미가 잘 맞는 멤버가 없다니 다음 주에 내 사랑 주지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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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심지어 비니는 얼마 전까지 활동 같이 해놓고는 그렇죠. 됐어 됐어 아... 자, 요즘 형들이 귀찮아할 때가 많은데 언제 어떨 때 가장 귀찮아요? 지금 아니야? 형들 귀찮을 때, 형들 귀찮을 때 있죠. 예, 예 항상 귀찮아하더라고요. 형들 귀찮을 때. 뭐 할 때? 식탁 안 칠 때. 아. 그건 귀찮아, 짜증이지. 짜증, 네, 그런 거 말고. 식탁 안 칠 때 짜증 난다고? 똑같은 거지. 아니, 그런 거 말고. 아니 식탁에 앉을 때 왜 짜증 나? 아니 안 치울 때. 안 치울 때. 안 치울 때. 네, 그런 거 말고도 아니, 그냥 사나한테 사나 네. 사나 이제 장난친다고 사나 방에 들어가요. 들어가서 장난을 쳐. 아 맞아요, 그때 귀찮아요. 락키 형 귀찮았어요. 얘는 한 번도 안 빠져들더라고. 락키 형이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문을 이렇게 열었어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나 그냥 핸드폰 봐. 경실해. 경실하네. 경실하네. 저는 이제 그냥 가는 거죠. 보고. 아. 나름 락키가 엄청난 노력을 한 건데 네. 그거를 그냥 항상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멤버들에게 사나는 어떤 막내인가요? 아 이거 멤버 모두가 이제 그 말하는 사나의 그 지휘풍노도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자세한 썰. 나 있었나? 네 그렇게 없었어요. 얘는 딱히. 아니요. 진이가 알 거예요. 리더가. 딱히 없었던 거 같아. 진이 형한테 나는 없었던 거 같아. 딱 왔다라는 게 있지 않았어요. 진짜 왔단 있었죠. 왔단 있었어. 한번 형한테 완전 옛날에 AOL에서 옛날에 맞아 옛날에. 뭐였지? 내가 언제? 형한테 뭐라 완전 어 얘가 했어 형이 나한테 뭐랬는데 때. 내가 또 막 말댓글을 엄청 크게 했었어 그리고 어. 형이 화장실 갔을 때 내가 형 볼일 볼 때 내가 말했잖아 미안하다고 그건가? 그 댄스 수업하다 얘기하는 거? 아 댄스 수업도 아니야 우리 맞을걸? 어 연습하다가 그냥 연습하다가 얘가 웨이브가 안 돼가지고 내가 웨이브 연습 좀 해 이랬더니 뭐라 그랬지? 뭐라 그랬는데? 뭐라고 하죠? 내가 갑자기 말했어. 그때 노를 하는 거야. 내 순간 뭉치는 거 알죠? 너무 당황하면. 그러니까 나 신경 쓰지 마. 이렇게 하는 거잖아. 화도 안 나. 얘가 왜 이러는 거지? 나한테? 내가 뭐 잘못했나? 아, 그럴 수 있지. 갑자기 네. 안 그러다가 갑자기 네. 그러면은. 갑자기. 근데 진진이 형도 그때 뭐라 얘기도 못 해. 갑자기. 내가 사과하러 갔었어. 얼마나 번쩍했어. 네. 갑자기 웨이브 하나 지적했다고 이런다고? 그랬었죠. 그랬었죠.
질풍노도의 시기 산하는 뭐 사실 그렇게 없이 무난하게 잘 지나간 거 같고. 네, 질풍노도하면 죽었으니까. 맞아요. 멤버에게 산하는 그냥 영원한 막내예요. 저 막내죠, 막내. 아, 귀여운 막내죠, 진짜. 22살. 네. 네, 요즘에는 그러셨을 것 같아요. 옛날에 그냥 마냥 뭔가 지켜보기만 하는 막내였다면 요즘에는 걱정할 필요 없는 막내. 맞습니다. 맞아요. 자, 헬로 아루아는 그러면 여기까지. 아하. 예. 오늘 마무리는 아루아에게 사랑받는 사랑 해볼까요? 아루아, 또 궁금한 거 있음 유니버스로 와요. 나도 사랑해. 자, 그럼 지금까지 원어비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람이 나